베이직 이벤트의 고장 데이터가 람다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베이직 이벤트의 고장 확률을 2분의 1 람다 t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타월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t가 들어갈 때가 있고, 람다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맨드 페일리어 p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2분의 1 람다 t는 언제 들어가냐 하니까 일정 점검 주기를 가지고 체크할 때 시스템의 불용도. 불용도는 fractional dead time이라고 그랬죠. fractional dead time.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1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릴 때 운이 좋으면 바로 타고 운이 없으면 10분 기다린다고 그랬죠. 10분 간격일 때. 그런 개념으로 고장난 부품을 찾아가지고 운이 좋으면 바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 18개월 동안 오버홀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디펙트 된 컴포넌트를 찾아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붙습니다. 2분의 1 고장률에다가 T는 점검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약자는 STI라고 그랬죠. Surveillance Test Interval이 T, 타우고, 람다는 고장률. 자, 고장률이 목욕탕에 그 욕조처럼 생겼다 그래서 best of curve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장률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발전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분의 1 람다 T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죠. 유도했죠. 그것은 신뢰도를 적분하면 평균 수명, 그죠? 평균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나오고, unreliability를 적분하면 거꾸로 평균 죽어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평균 죽어 있는 시간의 분율이기 때문에 평균 죽어 있는 시간의 분율이기 때문에 unreliability를 적분하니까, 적분 람다 t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람다 t 제곱이 되고, 그것을 상한 하한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람다 TR은 뭐냐 하니까, 이건 평균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펌프 같은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리하는데. 디젤 제니레이터도 그렇고요. 근데 밸브나 이런 간단한 컴포넌트들은 금방 고치죠. 그래서 평균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Mean time required to repair failure. 그래서 고장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tau R이라고 하면, 온라인 모니터링 되는 컴포넌트의 불이 용도는 람다 타워를 넣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때는 2분의 1이 붙고 어떤 때는 타워 대신에 타워 1이 들어가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를 안 하는 컴포넌트는 그냥 람다 T죠. 그죠? Unreliability 그 고장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그죠? Unreliability가 large FT죠. 그것은 람다 T이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오버홀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 18개월을 그냥 고장률에다 곱하는 것이 하나의 입력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람다가 굉장히 작을 때는 고장 확률 밀도 함수 F가 람다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P 대신에 람다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디맨드 페일리어라고 그러는데, 시그널이 가서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확률, 이런 바로 확률 값으로 주어집니다. P로. 그래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어떤 때는 랜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갖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폴트 트리의 베이직 이벤트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제대로 맞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이고요. 연습 문제 1, 3, 5 홀수분만 풀어서 일주일 후에 내기 바랍니다. 7장 홀수 문제랑. 오늘은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이 공통원인 고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폴츠 트리가 나옵니다. 폴츠 트리가. 자,
공통운임 고장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백열 시스템이 있으면 1번 컴포넌트, 2번 컴포넌트의 고장 확률이 살아있을 확률이 R1이고 그죠? 죽어있을 확률은 거꾸로 1-R1이죠. 그죠? 이게 컴포넌트 R1의 고장 확률이 되겠습니다. R2가 살아있을 확률이고 고장 확률은 1-R2. 자, 이 시스템의 시스템 페일리어, 시스템 고장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1번 컴포넌트 죽고 2번 컴포넌트 죽을 확률이죠. 그죠? 1번도 죽고 2번도 다 죽어야 돼. 2분의 1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P1 곱하기 P2예요. 그죠? 자, 이것은 요 1번 컴포넌트하고 2번 컴포넌트가 고장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이에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입니다. 자,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은 이 전구가 있으면 전구가 고장나는 것이 하나 고장나고 두 개 고장나는 게 동시적으로 우연히 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 개가 공통 원인으로 동시에 고장나는 것이 오늘 배우는 common cause failure인데요. 우리가 4년 전에 경험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 때문에 세 개의 원전이 사고 났죠. 동시에. 그죠? 한 원인 때문에. 그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상발진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방 속에 너무 진동이 많아. 그죠? 진동이라는 원인 때문에 비상발진기가 두 개 다 동시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게 공통원인 고장이에요. 공통원인에 의한 고장이죠. 글자 그대로. 너무 먼지가 많은 방이다. 그게 펌프가 돌아가다가 멈췄다. 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습기가 진 공간에서 작동하던 펌프가 세 개가 동시에 고장 났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컴포넌트나 계통이 동시에 고장 나는 고장을 common cause fail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mon cause failure라는 definition이고요. 8장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 8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하나의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1번 컴포넌트를 보면 1번 컴포넌트가 고장나는 것은 자 컴포넌트 조금 일반화시키기 두 개를 세 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백열 세 개짜리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C 컴포넌트 얘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잘 쓰는 얘가 뭡니까? 비상 발전기가 있는데 제네레이터가 이게 30kV 짜리인데 실제 발전소에서는 60kV가 필요합니다. At least 60kV. 그럼 이거 이 말은 이게 3분의 1 시스템이다 그런 말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요즘은 자꾸 늘어납니다. 전기 발전소는 전기하고 물이죠. 그죠? 전기하고 물만 있으면 붕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붕괴를 시키지 못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한다는 것은 항상 물 공급. 그죠? 물 공급하려면 전기가 있어야죠. 그죠? 전기가 없어도 작동되는 컴포넌트들을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패시브 컴포넌트가 또 발전소에 하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수소 제거하는 파라는 설비는 촉매 이용해가지고 전기 없어도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의 보조급수 계통에 보면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로에서 만드는 스팀 가지고 전기가 없어도 계속 돌아갑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돌아가요. 배터리만 있으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조절을 해주면서 그 펌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 바깥에 있는 CSD라는 탱크에서 물을 계속 전기발생기로 공급해 줍니다. 그럼 전기발생기에서 1차 전기를 교환해 주죠. 예. 그래서 상당 시간 버틸 수가 있어요. 전기가 없어도. 예. 그러나 1차적으로 전기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펌프를 돌려서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죠. 평상시에 발전소는 100메가와트면은 한 5% 정도 써야 돼요. 4% 5%. 그죠? 그러면 100메가와트에 5%면 몇 와트입니까? 5메가와트죠. 4 내지 5메가와트가 필요해요. 연구용 원자로 하나가 내는 풀파워 에너지예요. 보통 연구용 원자로 5메가에서 한 20메가 정도입니다. 그죠? 그 정도는 발전소를 정지시켜도 필요해요. 나머지 94%, 95%, 96%를 바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체 생산이 안 되면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돼요. 외부에서. 보통 두 개 정도의 외부 선로가 있습니다. 그죠? 좀 좋은 데는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내지 세 개 외부 선로를 가지고 돌리게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뭐 태풍이 온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전선이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예. 겨울 산불, 뭐 여름 태풍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쓰는 게 지금 이 비상발전기예요.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고리 1호기 2012년도에 두 개 다 안 돌았죠. 그죠? 비상발전기가 안 돌면 사고가 나느냐? 또 있습니다. 또 대체교류 전원이라고 한 사이트에 하나씩 비상발전기가 따로 유분으로 있습니다. 따로 유분, AAC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고리 1호기 SBO 때 AAC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3호기 옆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호기하고 3, 4호기는 서로 이렇게 독립 재산제 개념으로 이렇게 잘 교류를 안 해요. 같은 사이트에 있는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건도 잘 안 빌려주고 발전소 소장이 같은 한수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1발전소는 1, 2호기를 관장하고 2발전소는 3, 4호기를 관장하는데요. 서로 인력 교류나 장비 교류를 잘 안 합니다.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문화의 품질이 낮은 거죠. 그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돕고 하면은 이 안전문화의 조직의 품질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안전문화의 품질이 원전의 안전성을,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하드웨어라도 그래서 그것을 운전하는 조직의 품질이 좋으면 인적 우려도 줄일 수 있고요.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고 났다 하면은 안전문화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책의 10장에도 안전문화가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안전문화의 잘못, 절차 위반이죠. 매니지먼트 관리 실패 사고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은 뭐 0.6G로 설계하고 뭐 개통을 하나도 달고 이런 하드웨어만 볼 게 아니고요. 또 소프트웨어의 그 원자력 안전 문화적인 요소를 잘 그 향상을 시켜야 안전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컴포넌트 A가 고장이 나면 BC가 다 작동되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를 3분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컴포넌트 A가 고장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 혼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 원인에 의해서 BC가 동시에 고장 나면서 A가 고장 날 경우도 있고 AC가 동시에 고장 나는 상황에서 A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마지막 하나 더가 ABC가 다 고장 날 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A가 재수 없이. 그죠? 그래서 OR 게이트로 4개의 베이직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A가 고장나는 것은 A 자체가 고장나는 거, 인디펜던트하게. 또 A, B가 동시에 고장나는 거. 그럼 후쿠시마 1원전은 발전소 6개입니다. 6개. 한 사이트에. 6개가 있는데 처음에 사고가 1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호기. 1, 2, 3, 4 이렇게 시작됐는데 5, 6호기는 비상발전기 살아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4호기는 노심 쪽에 해결료를 다 꺼냈어요. 오버홀 기간이라서 괜찮았어요.
근데 3호기에 있는 수소가 4호기로 가가지고 4호기 쪽에 저장 수조 사용 핵연료 보관하는 저장 수조에 수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저장 수조에 핵연료가 녹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호기에 있는 수소가 넘어간 거예요. 4호기도 괜찮아요. No damage. 4호기 핵연료는 다 옮겼습니다. 지상 1층으로. 4층 높이의 그 공동 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1층에 그 스펜드 퓨얼 풀 스토리지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4호기는 지금 상황이 끝났어요. 1, 2, 3호기만 남았습니다. 4호기는 노심 쪽에 핵연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자로도 온전합니다. 예. 근데 이제 1, 2, 3호기는 원상 복구 그 공원화 하는데 한 40년 정도 걸릴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핵연료부터 옮기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뚜껑을 연다 열어가지고 원자로 속에 핵연료를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옮길 겁니다. 옮겨야 사고가 끝이 납니다. 지금도 붕괴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어떤 의미에서 진행 중이에요. 후쿠시마가. 자, 컴포넌트 A가 네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미니멀 크셋이 하나가 아니고 네 개예요. 네 개. 미니멀 크셋이 뭡니까? 요 경우에 요 그림에 보면 우리 그전에는 다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A, B, C, A도 고장나고 B도 고장나고 C도 고장나는 한 가지 경우죠. 미니멀 크셋이. 근데 만약에 각 고장이 독립 고장으로 일어난다면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도는 1억 분의 1보다 낮아요. 1억 분의 10의 8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8승 수준입니다. 공통 원인 고장만 없다면. 근데 실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오늘 배우는 공통 원인 고장 때문에 발전소의 리스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라이프타임 동안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80년 동안 430개가 돌아갈 텐데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80년 동안 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95%였죠. 94%, 95%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한 리액터가 1년에 사고 나는 빈도가 만 분의 1이다 하는 기준에서 나온 값이에요. 그죠? 만 분의 1이 결코 작은 값이 아니다 할 때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어쨌든 만 분의 1까지 가는 이유가 그 큰 값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Common Cause Failure 때문이다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계통으로 보겠습니다. 3분의 2 같으면 지금 학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폴츠트리로 표현한 것인데 이놈을 이건 블락 다이그램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폴츠트리라고 합니다. 고장 수목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크셋이 그냥 하나의 3분의 2 시스템 같으면 A, B, B, C, A죠. 그죠? 3분의 1 같으면 뭐예요? 하나죠. A, B, C죠. A, B, C. A도 고장, B도 고장, C도 고장. 3분의 2는 A, B, B, C, A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죠. 근데 오늘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C라는 게 나왔어요. C라는 게. 그래서 이 세 개가 아니고 혹이 네 개 더 붙어가지고 모두 일곱 개예요. 미니멀 크셋이. 미니멀 크셋이 많다는 뜻은 발전소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죠? 하는 뜻입니다. 세 개가 아니고 일곱 개가 된 거예요. 혹이 네 개 붙어가지고. 그래서 structure function이 1-pi 1-mj입니다. m은 미니멀 크셋의 m 약자고요. j는 1부터 여기서는 7까지예요. 왜? 미니멀 크셋 종류가 일곱 개니까. 일곱 개니까. 어떻게 일곱 개입니까? 원래 ab, ac, b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cab가 뭡니까? ab가 동시에 고장나는 거예요. 동시에. AC는 AC가 동시에 고장나는 거고 BC는 BC, B 컴포넌트, C 컴포넌트가 동시에 고장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ABC가 동시에 고장나는 것이 CA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J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은 값을 두 가지밖에 안 가져요. 1 또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M은 디스크리트입니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디스크리트죠. 0 또는 1이니까. XT도 마찬가지입니다. 1 또는 0만 가져요. 그죠?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르죠? 손길이. 이런 랜덤 베리어블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나? 불연속이니까 뭐가 있어요? 바이노미알도 있고 포아손도 있고 지오메트릭도 있고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아니겠죠? 또 뭐가 남아있어요?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0 또는 1이에요. 0 또는 1.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뭐 성공 실패. 뭐 높고 낮은 거. 자, 이 XT가 바로 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1 또는 0인데 미니멀 크셋이 일어난다는 건 1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0입니다. 일어난다 하면 MJ가 얼마예요? 1이죠. 1에서 1-1을 빼면 0이죠. 0에다가 어떤 텀을 곱해도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XT는 1이죠. 그죠? XT가 1이라는 말은 뭡니까? 머리 사건 탑 이벤트가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probability XT equal 1 하는 뜻은 수식이고 말로 표현하면 머리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그 말입니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P 가로 열고 XT equal 1은 이 말은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은 이 말입니다. 자, 항상 시스템 고장 확률은 시스템 개통이죠. 개통 고장 확률은 뭘 기반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미니멀 크셋입니다. 미니멀 크셋. 네, 최소 단절근 기반입니다. 최소 단절근이 이 3분의 1 시스템 경우에 7개다 하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왜 7개인지 알겠죠? 왜 7개인지. 이게 4분의 1 시스템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미니멀 크셋 찾아내야 됩니다. 4분의 2 시스템. 4개 중에 2개는 살아야 된다. 그죠? 4분의 2 시스템이 어디에 맞냐면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 보면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하는 종류가 4분의 2 시스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나 압력 게이지가 그러니까 4가지 계측기 중에 2가지 계측기가 적어도 시그널을 줘야 셧다운을 해야지 그냥 하나 정도 이상하다고 셧다운하면은 발전소 셧다운이 잦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그 비정상적인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한 4개 중에 2개 정도가 셧다운 돼야 2개 이상. 이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4개 중에 4개 다 일어나면 반드시 셧다운 시켜야 되겠죠. 4개 중에 3개 생겨도 셧다운. 2개 생겨도 셧다운 시키는 그 로직이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4분의 1 시스템이죠. 4분의 시스템의 미니멀 크셋은 A, B, B, C, C, D, A, C 하면 벌써 4 콤비네이션 2죠. 또 뭐가 있습니까? 3개. 4 콤비네이션 3죠. 4가지. 4 콤비네이션 4 하면은 또 한 가지죠. 그래서 1, 4, 4 콤비네이션 2는 얼마예요? 6가지죠. 그 6, 4, 1. 11가지의 미니멀 크셋이 나옵니다. 그죠? 그 독립 사건일 때고 커먼 코즈 하면 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장난 아니죠?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 질문 없죠? 자, 알파 모델 또는 알파 팩타 모델, 베타 팩타 모델, MJL 모델, 샹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공통원인 고장을 분석하는 모델 또는 공통원인 고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파라메타 모델이에요. 베이직 파라메타 모델. 글자 그대로
기본 변, 기본 모수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베이직 파라미터 모델은 Q1, Q2, Q3, Q4, Qn을 파라미터로 합니다. 베타 팩터 모델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하고요. MGL 모델은 멀티플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하나가 아니고 베타, 감마, 델타, 입시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제일 많이 쓰는 알파 벡터 모델, 요즘 와가지고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전에 많이 썼던 것은 베타 벡터 모델이고 MGL 모델 가도기를 거쳐서 지금 발전소는 다 알파 벡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알파 벡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베이직 파라미터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미니멀 커셋이 몇 개였어요? 7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데 컴포넌트 하나가 고장나는 게 Q1이고요. 컴포넌트 두 개 동시에 고장날 확률이 Q2고 컴포넌트가 세 개 동시에 고장나는 게 Q3라고 했을 때 PA, PB, PC는 다 Q1이죠. PC, PCAC, PC는 다 Q2고 PC, ABC는 다 Q3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니멀 컷에 7개를 다 합니다. 첫 번째가 AB. AB면 이거 Q1, Q1이죠. Q1 제곱이고 Q1, Q1, Q1 제곱, Q1, Q1, Q1 제곱 3개죠. 그죠? 또 Q2가 3개입니다. Q2가 왜 3개입니까? PCAB, PCAC, PCBC니까 3Q2가 되고 그 다음에 Q3는 하나죠. 그래서 개수가 331입니다. 331. 베이직 파라미터 모델의 3분위 시스템 경우는 3Q1 제곱 더하기 3Q2 더하기 Q3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면 되겠어요? 시스템 실패 확률은 Q1하고 Q2하고 Q3만 알면 됩니다. Q1, Q2, Q3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Q1, Q2, Q3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를 구해서 구하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베타 팩타 모델입니다. 베타 팩타 모델인데 베타 팩타 모델은 한번 공통원이 일어났다 하면은 모든 컴포넌트가 다 고장 난다는 가정이에요. 실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샥이 생겨서 컴포넌트가 만약에 한 원인으로 다 컴포넌트가 죽는다면 실제로는 AB만 고장날 수 있죠. 운이 좋게 C가 살아있을 수 있죠. 그죠? 안전은 운입니다. 예? 네? 안전은 운입니다. 원전에 수출 그 포럼 가가지고 원전 수출도 운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네. 우리가 UAE에 수출 내기 했고 지금 사우디하고 스마트 원전 두 기가 협상 중입니다. 330메가 작은 거죠. 소형이죠. 이건 한 10%는 담수 만들고 바닷물 가지고 한 90%는 전기 만드는 원자로예요. 한 3천억 정도 연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어요. 우리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늦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직 실증 시설을 안 지어봤기 때문에 페이퍼 플랜트죠. 근데 사우디가 이제 그 같이 짓고 수출도 같이 하겠다. 기술 전수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에 방문해서 스마트 원전 두 기를 그 같이 그 지어서 운영하는 걸로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의 모델은 이제 소듐 냉각로, 뭐 비스무스 냉각로, 뭐 그다음에 가스 쿨더, 힐륨을 이용한 그 고온가스로 이런 것보다 그래도 물이 좋더라. 물이 프루븐 테크놀로지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좋다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자로는 그 DKC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시브를 못해.
패시브. 패시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력으로 물이 자연순환해가지고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소형은 가능한데 대형은 안 돼요. 그래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이 나오면서 이제 SMR 시대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사고 때문에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소형화됩니다. 오늘은 우리 그 지금 스마트폰이 그 나오고 크게 바뀌듯이 에너지 문제도 소형 원자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고 또 그리드마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결국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시대가 오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인허가 받았어요. 스마트라는 원전으로, 소형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셰일 가스가 나오고 또 지금 뭐 미국이 가스가 나오니까 지금 그동안 가스를 캐나다에서 수입하다가 미국이 가스 수입을 안 하고 오히려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그 많은 가스를 팔다가 못 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환율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도 미국이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고 또 오히려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중동산 석유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혁명이죠. 석유 혁명 시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도 그렇고 특히 캐나다 환율이 엄청 내려갔어요. 최근에 몇 달 동안. 예. 그게 지금 후쿠시마보다도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가스가 더 원전 산업에 영향력이 더 큰 사건이에요. 사고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개발했던 기술들을 이렇게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보류. 미국은 그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 개념이 아주 그 분명한 나라입니다. 코스트 계산해보고 베니핏 계산해보고 좋으면 합니다. 위험해도. 예. 그리고 싸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원자력 단가가 점점 올라가죠. 더 안전 강화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제 뭐 컨테인먼트도 하나짜리가 아니고 두 개 더블 컨테인먼트를 만들고 뭐 핵연료를 담는 코어 캐치를 달고 뭐 컨테인먼트를 감압시키는 벤팅 시스템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로 건설값이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죠. 근데 셰일 가스가 나와가지고 또 에너지 값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 개발했던 기술들을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운이라고 한 게 뭐냐면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나고 유럽에서 원전 건설을 다 멈췄어요. 그럴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 프랑스. 응?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가 치고 나와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기술적이. 그래서 핀란드에도 수출하고 하여튼 UAE에도 우리하고 경쟁했죠. 핀란드가.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죠. 훨씬. 거기는 선행 핵주기도 다 기술을 갖고 있고요. 후행 핵주기도 갖고 있습니다. 농축하는 선행 핵주기, 재처리하는 후행 핵주기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 뭡니까? 발전소 지어서 건설하는 것만 하고 핵연료는 가져오고 재처리도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제 지금 그 한 6개월 있으면 사인됩니다. 한 얼마 전에 나온 거는 가서명이에요. 가서명. 6개월 후에 서명이 되는데 크게 그 원자력 협정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선행 핵주기 농축을 20%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허용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국이 허용하면. 그전에는 아예 농축 글자도 못 꺼냈는데 이제 20% 미만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20%는 그 액체 금속으로 올려도 되고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하는 전용 연구로의 그 원료 피션 몰리라고 합니다. 피션 몰리가 우라늄 20%짜리 그 플레이트를 이용합니다. 피션 몰리를 만들려면.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나 그 다음에
5%짜리 해결료는 농축이 가능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신협정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행액 주기 재처리 시설 관련해서 우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근식 처리 기술을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하고 있죠. 아주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은 습식이에요. 질산 같은 데다가 사용 해결료를 잘게 쪼개가지고 녹여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건데 우리 근식은 그냥 용광로에 우리 뭐 돌을 가지고 알루미늄 뽑아내듯이 그냥 용광로에다가 녹여가지고 덩어리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하고 마이너 아키나이드라는 그 핵종들을 덩어리로 뽑아내기 때문에 이 플루토늄만 추출 못해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핵 비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해줘가지고 후행 핵 주기 중에 UO2를 U로 만드는 환원 공정, 산소 떼내는 게 환원이죠. 산소 붙이는 게 산화고 UO2를 금속으로 만드는 U로 만드는 환원 공정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수출. 우리가 뭐 UAE나 사우디 수출할 때 그전에는 모든 항목을 다 미국한테 허가를 맡아야 됐어요. 뭐 이번에는 펌퍼, 뭐 이번에는 MMI, 그 MMIS, 뭐 이번에는 뭐 무슨 그 벳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포괄 동의, 한 번만 동의 받으면 일일이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죠.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루어지면 항상 상시 운영되는 차관급 회의가 상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한 40년 동안 한번 결정해 놓으면 못 바꿔요. 사용 해결료를 행상을 변경을 못 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20년에 한 번씩. 왜냐면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죠? 요즘 뭐 10년이 다르게 변하죠? 그래서 협정 그 기간을 20년으로 반으로 줄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척된 협정을 끌어냈는데 미국 의회가 이제 동의해줘가지고 6개월 후에 사인하면은 원자력 쪽의 연구 풍토가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일할 때는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은 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클에 어느 정도 그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거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자, 옆으로 샜는데 운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운. 예. 여러분들 운칠 기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운칠기삼이 뭐냐면 운이 70%고 그 다음에 기가 뭐예요? 응? 기술을 할 때 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실력이 30%고 운이 70%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옛날 그 사자 수근 수죠. 근데 요즘은 운칠 복삼이라고 부른답니다. 운칠 운이 7이고 복이 3이고 다 운이다 이거죠. 네. 후쿠시마 원전 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는 10m 높이의 그 축대를 갖고 있었는데 14m가 왔습니다. 근데 위에 한 200km 위에 가면 센다이 지역에 오나가와 원전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원래 7.5m였는데 그 마을에서 2호기에서 3호기 지을 때 안전 강화해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7.5m를 거의 두 배 높였어요. 그래서 14.8로 높였습니다. 방파제를. 근데 지진 났을 때 9.0이라는 지진이 났을 때 오나가와 원전이 더 가까웠어요. 후쿠시마 원전보다. 그래서 흔들리면서 땅이 1cm 정도 내려앉았어요. 이번에 히말라야 네팔에서도 땅이 많이 내려앉았죠. 몇 cm. 근데 후쿠시마도 센다이 그 오나가 원전도 마찬가지로 한 1m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14.8이 13.8m가 된 거예요. 근데 쓰나미 높이가 후쿠시마는 14m가 왔고 오나가 원전은 13m가 왔어요. 13m가. 그래서 몇 cm 차이에요? 80cm 차이로 침수가 안 됐습니다. 운입니까? 운 아닙니까? 네.
그게 그 문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예. 세이프티도 운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3 부분만 어떻게 해보는 거지. 사실은 세이프티도 운입니다. 운. 포천이죠. 포천. 예. 그리고 운이라고 그냥 열중시에다고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깥에서 하면은 불안해하죠. 불안해하죠. 예.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 UAE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게 3이라면 우리가 안 하면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프랑스가 들어가면 미국이 싫은 거예요. 그 안에도 그냥 프랑스가 기술력이 쫙 끌어올려가지고 체르노빌 이후에 기술력을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데 수출까지 프랑스가 하는 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기 수출하는데 기여했고요. 4기 지금 그 20조 원이잖아요. 20조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부가가치가 큰 원자력 그 비즈니스인데 20조, 2000억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예? 200억을 10배 하면은 2000억이죠. 2000억을 10배 하면 2조죠. 2조를 10배 해야 20조입니다. 20조. 예. 앞으로 지금 인력도 많이 가야 돼요. 앞으로. 근데 그 내기가 돌면은 우리 한순 인력 지금 계속 뽑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핀란드 수출도 이제 아레바가 프랑스가 하나 짓고 있고 그 옆에 그 4호기를 우리가 수주할 뻔 했는데 6개월 연기했어요. 다음 수주가 다음에 또 그 경쟁을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지금 요르단은 연구용 원자로지만 수출했죠. 네덜란드에도 연구용 원자로 하나 했죠. 그건 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상업용 원자로가 UAE 4기가 크고요. UAE가 8기를 지으려고 합니다. 구속으로. 구속으로 4기 더 짓습니다. 그때 우리께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학원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석사 졸업하면 취업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공기업 찾아갑니다. 한두 개 중에 하나 정도 골라가지고 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간, 그 다음에 규제기간, 그 다음에 핵통제기간, 핵연료 회사도 지금 점점 그 확장을 제2공장 만들려고 그러죠. 원전연료도.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도 중앙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연구인력들을 계속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사급 중에 발전 분야 쪽은 취업하는 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 산업이 주춤하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안 좋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피크 같아요. 지금이 인력 수요 그 취업하는 거 보면 피크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추가 호기가 계속 안 지어질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지금이 피크니까. 그래서 그게 기로가 스마트 원전이에요. 스마트 원전이 한번 터져주면 더 피크가 아니고 더 올라갈 거고 부속호기 수출이 UAE 위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물꼬를 못 하면 이제 지금부터 내리막길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삼척, 영덕 지역에 신규 부지 추진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자, 역길로 샜는데, 그래,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서, 운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이제 기술력에 그 의지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원전의 안전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치라고 그랬죠. 고리같이 주변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위험합니다. 울진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없는 데 놓여진 원전보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컨시퀀스 그 피해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3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커먼 코즈 페일리어예요.
공통원인 고장이에요. 동시에 고장 나는 게 문제예요. 동시에. 그죠? 지진 때문에 파이프가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샌다. 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하겠죠? 한 호기만 녹화가 나면 ECC에서 작동해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하는데, 6호기에도 동시에 새고 있으면 이제 뭐 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 다중사고도 대비해라. 이게 NRC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요건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테러, 여객기가 뭐 추락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발전소를 향해서 하이제크가 공격을 할 경우에도 대비책을 갖춰라. 또 이제 점점 이제 그 규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킨스 쪽에도 인력이 점점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신해상공학이나 이런 BSA 기반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점점 필요합니다. 일본은 신안전기준법에 보면 항공기 테러에 대한 규제 요건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52기 중에 4기는 이제 폐기됐고요. 사고로 48기가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면 인허가 받은 기가 몇 개, 서너 개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면 재가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 재가동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 아까 말했던 신안전기준법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신안전기준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건 5년 동안 유예시켜줍니다. 5년 동안은 준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운전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 일본 남쪽에, 일본 남쪽에 지역 이름이 센다이가 아니고 발전소 이름이 센다이라는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번 여름부터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드디어 원전 안 하니까 그 전기 생산 단가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그 말이 많은 아베가 원자력을 다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옆으로 많이 섰는데, 자, 베타펙타 모델 가겠습니다. 베타펙타 모델은 고장 공통원인 내에서 컴포넌트가 몽졸이 고장나는 거야. 두 개 고장나는 거 없습니다. 한번 공통원인이 있다 하면 세 개 다 고장나는 거예요. 4분의 1 시스템은 네 개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Q1, QM. Q1은 1- 베타 QT, QM은 베타 QT.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는 M이 3입니다. 컴포넌트 3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게 Q3는 베타 QT. QT가 뭐냐면, QT는 보세요. QT가, 여기 QT입니다. QT 고장나는 건 Q1이 하나, Q2가 두 개, Q3가 하나죠. 개수가 1, 2, 1입니다. 토탈 컴포넌트 A가 고장나는 경우는 Q1, Q2 두 개, QC 하나입니다. 자, QT는 Q1 더하기 2, Q2 더하기 Q3가 폴츠 트리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컴포넌트가 고장나는 확률은 지 혼자 고장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가 고장나면서 지가 고장나는 거, 세 개가 고장나면서 자신이 고장나는 거를 합쳐야 되니까, 오하니까 QT는 Q1 더하기 2, Q2 더하기 Q3입니다. 자, 코몬 코즈 페일리가 아닌 것은 1- 베타 QT고, 보통 베타 10으로 10% 0.1을 씁니다. 베타를 0.1을 많이 씁니다. 0.1에서 0.05, 0.1에서 0.05 값을 쓰는데 보수적으로 0.1을 많이 씁니다. 0.1이면 너무 큰 값이에요. 그리고 컴포넌트 부분적으로 다 고장나는 경우를 고려 안 하고 공통원인이다 하면은 전부 다 고장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덜 보수적입니다. 너무 나쁜 모델링이에요. 너무 나쁜 쪽으로만 쓰는 모델. 규제기관이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사업자가 보면 억울해요. 그게 베타 벡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1- 베타 QT가 Q1이고 Q3은 베타 QT예요. 전체 컴포넌트 고장나는 것 중에서 10% 0.1만 3개 다 고장나는 거예요. Q3는 뭐라고요? Q3는 이게 Q3입니다.
C의 ABC가 Q3입니다. Q3는 뭐라고요? 1 베타 QT가 아니고 베타 곱하기 QT입니다. 이번을 잘 주목하세요. 자, 식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1식하고 2식을 나눠주면 Q1 나누기 Q3이 되고요. 이게 베타를 뽑아내면 Q1 더하기 Q3분의 Q3가 돼가지고 이게 unreliability를 대입하면 람다 C, 람다 1, 람다 C가 됩니다. 1이라고 해도 되고 independent I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확률을 값이 너무 작을 때는 고장률 람다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Q1 나누기 QM은 람다 I 더하기 람다 C분의 람다 C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Q1 QM을 대입하면 시스템 실패 확률은 3, 1-베타 제곱, QT 제곱, 베타 Q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타 팩터 모델로 불용도 시스템의 실패 확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베타가 필요하고 QT가 필요하죠. 그죠? QT는 뭐라고요? Q1 더하기 2Q2 더하기 Q3. 그래서 베타하고 QT를 알아야 베타 팩터 모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GL 모델. MGL 모델은 베타 팩터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입니다. 베타 팩터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한 모델입니다. 아까 베타 팩터 모델은 뭐가 문제냐면 공통운임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동시에 다 고장난다고 그랬죠. 근데 동시에 고장이 안 나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고장날 수도 있죠. 하나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면은 두 개 고장 나는 거, 세 개 고장 나는 거, 네 개 다 고장 나는 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네 개면은 베타 팩터 모델은 다 고장 나거나 아니면 각자 고장 나거나밖에 없는데 반해서. 그래서 베타 감마를 정의하는데요. 베타는 Q1, EQ2 더하기 Q3가 뭡니까? Q 토탈이죠. 토탈 중에서 EQ2 더하기 Q3의 분율이에요. 무슨 뭡니까? 공통운임 두 개 이상 고장 나는 거, 이거는 두 개 이상 고장 나는 거. 이거는 두 개 이상 고장 나는 것 중에서 세 개 이상 고장 나는 거. 감마는 왜 이렇습니까? 정입니다. 베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common cause component failure가 하나 이상의 추가 컴포넌트에 의해서 쉐어되는 확률입니다. 말이 영어로 좀 어렵죠. 그래서 문자적인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토탈 중에서 요 뒤에 거 두 개의 분열이에요. 그게 베타입니다. 델타는 요 뒤에 거 두 개 중에 이게 공통운임 고장으로 생기는 것 중에 세 개 고장 나는 것의 분열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데피니션을 말로 하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 식으로 하면 개념이 확 들어와. Q1, Q2, Q3를 뽑아낼 수 있죠. 1, 2, 3식에서. 그죠? 1, 2, 3식에서 Q1, Q2, Q3를 어떻게 뽑아내요?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식이 3개고,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죠. 그러면 미지수 3개가 구해지죠. 우리 연립방정식의 기본이죠. 그래서 Q1, Q2, Q3를 구해가지고, 베이직 파라모타 모델 여기 소위 대입합니다. 여기. Q1 대입하고, Q2 대입하고, Q3 대입하니까 드디어 요런 값이 나왔어요. 드디어 요런 값이 나왔습니다. 요게 최근까지 제일 많이 썼던 MGL 모델의 3분위 계통의 불이용도식입니다. 됐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PSA, PRA는 이제 알파 팩터 모델을 쓰는데 그 전까지 지금 23개 혹이 돼서 PSA 다 수행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MGL 모델을 썼어요. MGL 모델의 파라메타가 베타이가 있고 감마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QT가 있죠. 그래서 이거 베타 팩터 모델은 베타만 알면 됐는데 MGL 모델은 베타도 알아야 되고 델타도 알아야 미안합니다. 감마 베타도 알고 감마도 알아야 시스템 고장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파라메타 늘어나죠. 현장에서 비상발전기 조사 들어가가지고 고장난 원인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내는 게. 이게 동시에 세 개가 고장 난 건지 동시에 두 개가 고장 난 건지 요 내가 분석하는 요 비상발전기 기준으로 이게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마를 1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를 1로 대입하면 이 텀이 0이죠. 여기 감마가 1이니까 이 놈하고 이 놈하고 똑같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마가 1이란 말은 두 개 이상 고장나는 것 분어 세 개 다 고장나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가 다 고장난다 하는 그 가정을 이 가정 있죠? whenever common cause event가 occur, all components are assumed to fail 입니다. 그죠? 이게 감마 이꼴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마 이꼴 1 하면 MGL 모델이나 베타 모델이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고 쓸 모델이 알파 벡터 모델인데요. 알파 벡터 모델은 컴포넌트 베이스가 아니고 계통 베이스예요. 계통 베이스. 자, 알파 벡터 모델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읽어오세요. 미리 읽어오고 8장 내용을 좀 읽어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MGL 모델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MGL 모델을 복습을 하고요. 오늘 강의 중에 질문